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의 한국 공식 딜러 람보르기니 서울이 신규 서비스 센터를 오픈하고 공식 인증 중고차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한국 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람보르기니 서울은 공격적 투자를 단행, 동대문 지역에 6층 규모의 건물에 공식 서비스 센터 및 인증 중고차 전용 전시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새롭게 개설된 대규모 서비스 센터는 총 10개의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람보르기니 전용 진단기 및 공인 얼라인먼트 계측 장비 등 최신 장비들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특히 1층에 사전 점검 베일을 설치해 고객들이 서비스 어드바이저와 함께 차량을 직접 확인하면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1층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외관 상태와 문제점 확인을 거친 차량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6층의 일반 수리 워크샵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층은 람보르기니의 공인을 받은 얼라인먼트 계측 장비를 비롯하여 차량의 문제를 정확히 검출하는 진단기까지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층은 일반 수리 워크샵 및 약 2,000여 가지의 부품이 보관 가능한 부품실이 위치합니다. 4층은 환급 및 도장의 전문적 시설을 갖췄습니다. 람보르기니 서울은 서비스 센터 오픈과 함께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함께 오픈하고 공식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인 셀레지오네 람보르기니 프로그램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셀레지오네 람보르기니 프로그램은 람보르기니의 숙련된 테크니션이 총 150가지 항목에 달하는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차량만 매입해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차량만을 판매한다고 람보르기니 서울은 설명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총괄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우니는 람보르기니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와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문을 여는 서비스 센터와 공인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을 증명해 준다라며 람보르기니 서울의 전문가들과 헌신적인 팀은 한국 고객들에게 최상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센터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